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20여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을 뽑고 싶은 후보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후보 부인들의 부족한 행위 이슈가 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대통령 영부인이 되려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며, 영부인이 되었을 경우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약 20여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대선 후보, 어떤 분을 지지할 건지 이미 정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대선을 치르게 되면, 네거티브도 참 대단히 많고, 참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당략에 의해서, 소위 가짜 뉴스, 진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정말, 진흙탕의 개싸움처럼 그 혼탁한 일들이 그동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대선 정국은 다른 때보다 유별나게 정말 안개 속처럼 혼탁하고 또알수 없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그 후보들의 자질이 참 부족함이 있고 또 후보들의 어떤 네거티브도 심하고 또 후보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이나 가족들 사도 정말 불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선 후보들 나온 분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유력 후보들이 더 인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가정도 더 화목하고 더 완벽할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력 후보들이 더 인격적으로 문제점도 많고 모순도 많고 또 가족사도 더 불민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때 대선 정국보다도 더 혼탁하고 말들이 많고 이합집산으로서 편가르기식의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 방송이나 또 나름대로의 그 혼탁한 그 네거티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신물 날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표는 찍어야 되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즉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 또한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동목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선 후보 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되게 되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으로 세 가지는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기본 지식과 덕망을 갖춰야 됩니다. 서울대를 꼭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본 지식과 덕망은 갖춰야 된다. 심덕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을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가슴, 큰 마음, 큰 넓은 그 의지와 이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공익적 의식과 마음이 있어야 되며 정직해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대선 후보들, 우리가 영부인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인품이나 심덕이나 지식이나 정직함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선거를 안 할 거냐? 아무리 영부인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영부인이 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영부인이 앞으로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덕목을 앞으로라도 갖춰야 된다. 이미 과거는 못 갖췄더라도 오늘 이후부터 앞으로라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국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지. 만약에 이 세 가지 의식이 없다면 국가에 지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왜 피해를 주느냐? 영부인은 우리 미래 대통령 정치 세력에 작게는 30%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많게는 50%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작게는 10%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본다면 30%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때에 따라 50%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가정에서도 남편을 부인이 흔들어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나라 경영은 장관들하고 모든 그 공무원들을 포진시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 가정보다는 대통령이 바르게 쓴다면 영향을 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또한 가정으로 돌아오면 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며 부인과 교감하게 되며 대소사를 이야기 나누게 될 수 있어요. 청와대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짜증은 안 내지만 표시는 안 내지만 아내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운영을 하고 내조를 하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 판단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영향도 30%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많게는 50%, 기본이 30%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쁜 영향도 기본이 30%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제가 이번 대선 전국을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영부인감들이 훌륭하고 인품을 갖추었고 덕을 갖추었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내조를 바르게 해서 부족함을 채워줄 거기 때문에. 근데 현 정국을 보면, 현 후보들을 보면 대통령 후보들은 후보들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고 영부인감들은 영부인감대로 부족함이 너무 큽니다. 영부인감으로서 부족함이 너무 크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굳이 영부인감들에 대해서 과거 경력을 설명하거나 과거 문제점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으로 굳이 과거 경력 사실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정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영부인감들이 다 부족하다. 그래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이 내조를 바르게 하기는커녕 대통령을 흔드는 행을 할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현재 유력 후보 중에 한 부인은 정말 심히 우려가 될 정도로 대통령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즉 남편을 흔들게 된다. 자기 똑똑한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어 댄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절대 똑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잔머리로 똑똑한 사람이 있고 지혜롭고 훌륭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고 훌륭한 마음을 쓰는 모습이 보이는지. 잔머리로 똑똑한 것은 절대 국가에 득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선 전국 후보 영부인감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족함이 많이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부인을 바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어떤 후보는 확 바꿔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개인 감정으로 본다면 제 얘기는 이건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개인 감정으로는 막 과거의 어떤 등등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속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확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추리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절대 영부인감은 부족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분이 영부인이 되고 또 대통령 되고 나면 그분은 부족하더라도 영부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영부인 역할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해야지 사적인 머리로 권력 행사를 하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안방 공사, 이불 공사, 이불 속 공사에서 복수 정치를 할 염려가 있다. 영부인이 내조를 바르게 못하면 남편을 뒤흔들어서 대통령을 뒤흔들어서 복수 정치를 할 염려가 있고 복수 정국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바르게 쓰고 즉 영부인이 바르게 쓰고 영부인이 바른 깨달음과 바른 지혜로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내조를 바르게 하면 복수 정치할 것도 중지시키게 됩니다. 근데 영부인이 덕을 못 갖추고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즉 대통령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부인에 의해서도 복수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것은 과거 영부인들의 부족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탓할 수도 없는 일이며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서 누군가 영부인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마음이 180도 달라져야 되며 이념이 달라져야 되며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 정말 온 국민을 끌어안는 마음, 내 편이 아닌 상대까지도 다 끌어안는 마음. 예를 들면 여당이 되더라도 야당을 끌어안는 마음, 야당이 되더라도 여당을 끌어안는 마음, 서로가 끌어안는 마음으로 포용정책으로 가야 된다. 가슴에 꽁하니 한을 심고 있다가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서서히 분출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 가슴에도 그런 한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부인, 즉 영부인이 살살 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보나마나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부인 깜, 영부인 즉 대통령 부인, 영부인 되실 분에게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배신으로 문들고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믿고 대화를 했는데 노출을 하고 믿고 일을 시켰는데 노출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믿고 정말 이렇게 전화통화한 내용이 다 이 세상에 드러나고 믿고 비서진이라고 일을 시켰는데 다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그냥 배신이 배신을 낳고 배신이 배신을 낳는 그런 현재 지금 전국입니다. 이건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전부 본인들의 부족함과 본인들의 어떤 자질 부족과 덕망 부족과 분별력 부족과 깨우침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좀 더 냉철하고 지혜를 갖추고 현명했더라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겠죠. 누가 시험을 하든. 근데 딱딱 걸려드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이 그 인연을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보여주는 것을 남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내가 참 갖추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모순을 보여주었구나. 내가 갖추지 못해서 일을 잘못 시켰구나. 일을 공정하게 시키지 못했구나. 내가 냉철한 지혜로서 바르게 갖추었다면 항상 공과 사를 바르게 구분할 텐데 내가 갖춤이 부족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구나. 내가 바르게 지혜를 갖추지 못해서 어떤 사람 믿고 속 얘기 다 해가지고 그게 세상에 드러났구나. 이건 내 내면의 실제 부족함을 하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쓰라린 가슴으로 정말 쓰라린 심정으로 반성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걸 원망이다, 복수다 이런 생각 버리고 정말 내 잘못이었구나.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모든 문제점을 자신한테 돌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국모라면 우리 대통령 부인이라면 영부인이라면 우리 국가의 어머니나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 닮는 어머니다운 큰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의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조를 할 때도 절대 사적인 감정 다 버리고
공적인 마음으로만 내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 목소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민심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그 당리당략에 의해서 비판도 받았고 비난도 받았고 또 네거티브도 많이 받았겠지만 내가 지금부터 바른 지식과 바른 깨우침과 바른 지혜로서 통합정치를 이루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 잘났다는 마음 내려놓고 겸손하게 대통령을 내조하고 우리 국민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란 뜻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과거에 이분들이 언론에 막 부정적으로 노출을 했든 배신을 당해서 노출이 됐든 과거에 어떤 행적이 부족해서 노출이 됐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족한 행동들이 많았는데 그 안 좋은 역사들,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기록들이 다 없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용서하고 덮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 세 가지를 깨우치지 못하고 정말 부도한 행을 해서 대통령이 바르게 정사를 못 보게 되면 그 화살이 대통령한테도 가지만 영부인에게도 갑니다. 선거 전에 여러 가지 부족한 현상들이 언론에 나타난 대로 역시나 부족하구나. 역시나 밀실 정치를 하고 있고 역시나 내조를 바르게 못해서 이 정국이 혼탁하구나 해가지고 배가수로 국민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중도에 큰 원망을 듣게 되며 구설수에 오르게 되며 실패 정치로 끝나게 됩니다. 여당 후보 여러분, 야당 후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당 후보와 노력하시는 정치인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당 후보와 정치인 여러분, 야당 후보와 정치인 여러분,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공정하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당 편도 아니며 야당 편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정말 우리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운을 보면 원래는 대세 기운이 여당 쪽이 조금 강했었는데 대세 기운이 여당 쪽이 좀 강했었는데 지금은 야당 쪽이 많이 이렇게 따라잡아서 지금은 기운이 거의 막상막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현 정권의 실정도 물론 있지만은 나라가 어지럽고 정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대세 기운은 원래 여당 쪽에 힘이 좋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 삶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기운이 야당 쪽으로 많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기운이 거의 막상막하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쪽이 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심에 동요를 주고 영향을 주는 짓은 저 또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영부인께서 우리 국가를 진정으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